러프니스에 대한 그 러프니스를 너무 안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섹스를 하실 때 러프니스를 더 주세요. 아니 환경을 바꾸시거나. 굉장한 메탈이거든요. 어떻게 봐도 메탈이어야 돼. 요것도 뭔가 차별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 정도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한 그 더티랑 그 모델링에 대한 변형을 좀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하고 요 부분 텍스처가 확연하게 다르면은 진짜 좋아요. 12 만두. 26살 배경 모델러를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역시나 이것만 보면은 배경 모델링 느낌이 확 나요. 첫 번째가,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 원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데 지금 여기 자기 블로그죠. 블로그죠? 일단 앞에서부터 볼까요? 먼저 이게 그겁니다. 문이죠. 뭐 이렇게 적어놓는 건 되게 잘하셨어요. 마모셋에다가 지브러시 맥스 서페 이틀 걸렸다. 그리고 이렇게 폴리곤이 13,000개 썼다. 이런 거. 이거 뭐야? 이거 두 개가 똑같이 있는 거죠? 두 개 반복되는 건가요? 하나는 7일. 7일인데 뒤에 이건 이틀은 뭐예요? 혹 디코에다 답변하는 거 아니죠? 딥코 말고 유튜브에다 답변해 주세요. 유튜브 댓글 유부남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우리 너무 소통이 안 되는데. 아니 그 두 개를 만들었다. 좋아요. 제가 재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촉하지 않을게요. 두 개가 뭐예요? 아, 당구대가 또 있네. 당구대가 또 있네. 당구대가 이게 지금 이거 시크릿 베이스랑 이 당구대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레기스 간님 어서 오세요. 현식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 다 마모트에서 이게 다 삼각형일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삼각형을 하신 건가? 트라이앵글로 일부러 하신 건가? 보통 퍼포를 할 때는 쿼드로 하는데. 척 봐도 쿼드인데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강제로 찍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당구대. 당구대 근데 너무 보여줄 게 없다. 잘하셨는데. 이런 거 한번 확대해서 보여줄 법한데. 아우, 뭐 잘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미사일이에요. 35일에 걸렸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미사일 이거 뭐 깔끔하게 잘 만드셨는데? 근데 여기는 러프니스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나 요 부분은 좀 더 러프니스가 닿아서 빤딱거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 이 느낌? 여기? 몸체? 러프니스가 이건 천인가? 뭐지? 이렇게 재질이 천 재질인가? 뭘까? 뭐야 이거? 이거 천 재질이에요? 이거 보통 플라스틱 아닌가요? 무슨 모르겠네. 고무 재질이에요? 여기 고무가 있어요? 이게 고무예요? 이거? 노란색 고무예요? 박정희님 어서 오세요. 보통 미사일 하면은 이쪽이 되게 그 철에 페인트 칠해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고무라고 하네요. 여기는 이것도 미사일 잘 만드셨는데? 잘 만드셨는데 확대샷이 하나도 없네. 이거는 철에다가 페인트겠죠? 이것도 보통 철에 페인트 아닌가요? 내가 너무 상식,
내가 너무 지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 아무튼 잘 봤습니다. 아, 총! 총이죠, 총. M4. 야, 근데 잘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총하고 거기에다 하이폴리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폴리 샷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이 나오겠죠? 와이어프레임이 안 나오는데? 와이어프레임이 안 나오네. 마지막에 나오겠죠? 네. 이거 볼게요. 의자. 의자 이제 가죽 재질하고 나무 재질을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23일.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확대샷이 좀 있네요. 그럼 가죽 재질 잘 표현하셨는데? 아까 그 미사일은 환경이 좀 달랐나? 그리고 쇼파 만들 때 팁인데 저 표현을 한 것 같긴 한데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쇼파를 만들 때는 그 제가 쇼파를 만들 때는 요 부분 있죠. 여기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있죠. 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요 정도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한 그 더티랑 그 모델링에 대한 변형을 좀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요 부분. 요 부분이 텍스처가 확연하게 다르면은 진짜 좋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는 붉은색이잖아요. 여기만 노란색이거나 주황색이야. 그러면은 표현력이 끝내줍니다. 여기도 그래요. 팔, 보통 팔 많이 닿는 이런 생활감 같은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좀 더 표현한다 그러면은 요런 데, 등 닿는 데 있죠. 요 부분 텍스처 레이어를 나눠서 더티 표현을 하면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모든 모델링이 다 똑같은데 주로 쇼파 같은 걸 만들 때는 아예 그 변형되는 거 있잖아요. 모델링 변형. 요렇게 파이게 만든다거나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진짜 좋습니다. 실루엣을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 너무 내가 너무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살짝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여기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거나 요만큼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텍스처라든가 어떤 조형감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비디오 카메라 영상인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 끝내주네요. 이렇게 재질도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이거는 메카 3D 모델링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이 컨셉을 일단 이거 보고 말씀하죠. 나누도록 합시다. 이거 보고 이거까지 보고 이거는 메카예요. 근데 여기 팔이 있고 어떤 로봇 같습니다. 인솔트 카드를 해서 카드 넣으면 읽는 방식인 거죠. 잘하셨는데? 잘하셨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것도 그렇고 러프니스에 대한 느낌이 너무 이걸 안 쓴 것 같아요. 러프니스를 너무 안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 지금 상태에서 텍스처를 하실 때 러프인스를 더 주세요. 아니 환경을 바꾸시거나. 전부 다 러프인스가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이상하게 러프인스가 안 들어가거나, 이것도 보면은 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녕하세요 유저님, 이게 굉장한 메탈이거든요. 어떻게 봐도 메탈이어야 돼. 이것도 다 메탈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은 뭔가 차별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거는 좀 메탈 느낌이 나요. 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메탈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아까도 말한 그 고무인데, 그 고무에 고무를 착착 편 느낌이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러프인스를 너무나도 안 써서 그래요. 뭔가 재질마다 차이를 주려는 하는 거는 좀 알 것 같은데, 대부분 다 러프인스가 다 부족해요. 그나마 요 가죽 있죠. 이 가죽은 러프인스가 좀 잘 표현이 됐고, 이 나무는 러프인스를 좀 더 줄여도 됩니다. 보통 줄여도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죽하고 나무랑 러프인스가 똑같아요. 같은 값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여기서 보면은 둘 다 같은 소재로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은 러프인스 값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지금 작품에 있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일단 러프니스를 좀 잘 많이 써서 좀 반짝반짝한 거를 많이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환경 맵을 환경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봤을 때는 이 환경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환경 같은 거는 또 나쁘지 않은데, 얘는 좀 많이 환경이 그 라이트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컨셉 있죠. 지금 취업을 위한 모델링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델링 하고 계신데, 취업을 위한 모델링 컨셉을 지금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잡아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어떤 컨셉을 정해줬나요? 어떻게? 컨셉을 정해주셨나요? 아니면 개인이 레인보우님이 선택을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풀업들이 씬 하나에 다 들어가요? 이게 전부 다 들어가요? 아, 전부 다 같이 들어갈 모델이에요? 내가 상상이 안 가는데? 상상이 안 가는 영사기랑 로봇이랑 이건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이게 뭔가 이야기가 있네, 이런 컨셉들이었군요. 잘 봤습니다. 제가 이 컨셉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컨셉을 잡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러프인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드려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메탈 느낌이 나는데, 여기가 이거 보면은 저도 어떻게 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메탈 느낌이 좀 나요. 플라스틱으로 표현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보통은 메탈 아닌가요? 이거 돌리는 거? 내 생각에는 다 메탈 느낌이 많이 나는데, 아, 메탈을 많이 사용한 것 같긴 한데, 좀 이따 환경이나 라이팅을 또 러프니스를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치웬님 어서 오세요. 만두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잘하셨어요. 실루엣하고 어떤 모델링에 대한 조형감, 그리고 텍스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씬 하나를 완성한 다음에 보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웅장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감이 안 가지만, 상상이 안 되지만, 나중에 씬이 완성이 되면은 영상으로도 좀 남겨주시겠죠? 먼지가 많이 쌓였나요? 비황쌍님. 쌓인 것 같아요. 이거 이 로봇하고 이거는
아, 잘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어떤 뽀뽀를 피드백을 해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그 정도로 잘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신 만들어가는 거, 러프니스 조절하는 거,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찍을 때는 사각형으로 찍는 거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세요. 제이팡님 어서 오세요.